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중요한 순간 두려움에 사명을 저버리고 한없이 멀리 도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씩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도망할 수 있도록 묵묵히 먹이고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의 성공적인 도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보내어 제단을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셔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삶의 대부분을 숨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에게 경고한 후에 도망쳐서 그리 시냇가로 갔고 다시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숨어 지냈으며 이제 다시 도망쳐서 호렙까지 도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도망자의 삶 중에서 지금이 가장 의미 없이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의 생명과 삶을 걱정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장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